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원 최근에 별도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절대 다수 과반 이상의 국민들과 그동안 풍찬 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당의 뿌리를 지탱해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아마 요즘 밤잠 설치는 나날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우리 당에 보내시는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다 똑같이 가지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국민들에 대한 진지한 모습의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 팔다리를 끊어내는 그런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절한 우리 윤 후보님의 심정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팔 걷붙이고 뛰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민주당을 한번 보시면 검사 사칭죄, 무고죄, 음주운전, 폐륜욕설 등 창피하기 짝이 없는 전과사범이고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놓고서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도리어 그 전과자 비호하면서 오직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 아래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을 비판하기는 커녕 우리 내부에서 무책임한 내부를 일으키는 모습이 그동안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국민들 앞에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지난 5년 동안 민생을 이 지경으로 파탄내어놓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시즌2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강력한 요구에 따라 우리가 모두의 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선 승리 없이는 다음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도 기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윤석열 후보, 자랑스러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뛴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면서 변화와 단결을 통해 새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